어버이날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뭘 쳐야 돼요? 정의로 빨간색 아니요, 카네이션. 한국말 그리고 영어로? 네, 네. 아! Yes, God please.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한류팬들의 퀴즈 대결 퀴즈온 코리아를 책임질 차세대 국민 MC 황광희 아름다운 우리말 지킴이 KBS 아나운서 이혜성 네, 2019 퀴즈온 코리아 진행을 맡은 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혜성 네. 씨,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네. 네, 사실 이 퀴즈 온 코리아는 매년 추석에 방송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올해는 한글날에 방영하는 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네. 2019 퀴즈 온 코리아는 외교부와 KBS가 공동 주최하고 네.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도전하는 한국 문화 퀴즈 축제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20개국 대표분들이 각 나라에서 예선을 치르고 본선을 치르기 위해 이 자리 KBS 홀에 섰습니다. 그럼 최고의 퀴즈왕을 가릴 2019 퀴즈 온 코리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온 코리아 1라운드 개인 예선전. 도전자들은 10명씩 몸풀기 문제와 스피드 퀴즈로 치열한 개인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 문제당 50점으로 먼저 100점을 획득한 10명만이 2라운드 본선에 진출합니다. 네, 혜성 씨, 1라운드는 네. 개인 예선전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10명씩 A, B조로 나누어서요. 몸풀기 문제와 스피드 문제로 이루어진 네. 개인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한 문제당 50점으로 먼저 100점을 획득한 10명만이 본선인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몸풀기 문제를 풀어볼 A조 참가자 5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온 샬롯 씨, 반갑습니다. 하로, 구튼 탁. 오늘 이기기 딱 좋은 날이네. 와,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명대사를 인용하셨네요. 네. 터키에서 온 메르베 씨. 네, 말하바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온 사티아 씨. 올라, 재밌게 하겠스. 예, 수줍은 파이팅이었는데요. 네, 재밌게 하겠스. 포르투갈에서 온 파트리시아님, 안녕하세요. Hola, tudo bem? 저는 발방민 파트리시입니다. 광희 씨, 네. 반갑스. 어허, 반갑습니다. 광희 씨의 팬인가봐요. 네,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네. 자, 다음은요. 모로코에서 온 사라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람 알리콤. 오늘은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아자, 아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오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한복을 입고 네. 와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광희 씨도 지금 네. 보니까 이게 한복 맞나요? 여기 한복 여기 문양이 좀 보이시나요? 저기 팔 쪽에. 오, 네. 예. 턱시도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한복을 좀 입어봤습니다. 와, 이 광희 씨의 예. 열정에 또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튼 오늘 이 다섯 분과 함께 몸풀기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진행하는 연애가 중계가 정답이다 하면 네. 한 명씩 연, 예, 가, 중, 계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기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 정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이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스마트하신 분인데. 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서기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노래. 재미있는 노랫말과 특유의 말춤이 특징.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인가? 정답 다섯 글자를 순서대로 한 글자씩 적으시오. 지금 모두 적으신 것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자, 강, 남, 스, 타, 일. 강남
다음 스타일 맞습니다. 네, 모두 50점 획득하셨습니다. 네. 네. 광희 씨도 강남 스타일 좋아하셨죠? 아, 저도 그때 난리 났었죠. 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오빠 강남 스타일. 와. 와. 이게 난리 났었거든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강남 스타일로 인해서 네. 50점씩 모두 다 획득하셨고요. 네. 다음 다섯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에서 온 누란 씨 인사해 주세요. 사람 아래콤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지 마. 우리 모두 힘내자. 야, 노래까지 여유롭게. 네. 다음 루마니아에서 온 크리스티나 씨 안녕하세요. 문화지와 저를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에서 온 빠위나 씨 반갑습니다. 사와디카. 혹시 제 열정 보십니까? 네. 와. 열정이 대단한데요. 다음 오스트리아에서 온 밀레나 씨 인사해 주세요. 하로. 얘들아,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경기를 하자. 야.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에서 온 반민득 씨 인사해 주세요. 신자오, 오늘은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자분들이 모두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분들과 함께 몸풀기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에 소장된 문화재. 이 문화재는 무엇인가? 정답 다섯 글자를 순서대로 한 글자씩 적으시오. 다들 듣자마자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 뭐라고 적으셨는지? 팔. 만. 대. 장. 경. 팔만 대장경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또 5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이미 몸풀기 문제에서 네. 모두가 다 50점씩 획득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100점이 되면서 다음 라운드인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죠. 자, 탑5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온! 청와대, 숭례문, 돌잔치, 금메달. 이 그림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숫자는 몇일까요? 자, 반민득 씨 누르셨어요? 1, 하나요. 하나요? 1, 예. 자, 맞나요, 혜성 씨? 맞습니다. 와! 반민득 씨, 어떻게 1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돌잔치는 한 살 되면 하고 금메달은 원하고 네. 청와대는 제 기억나기로는 기억에 뭐지? 청와대로 1호였어요. 오. 네. 숭례문은 국보 1호. 예, 맞습니다. 국보 1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이렇게 반민득 씨는 100점을 획득하셨잖아요.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신 거예요. 네, 자동으로 진출하셨으니까요. 편하게 쉬시면서 네. 문제를 그냥 즐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만나 볼까요? 퀴즈 온. 나박김치, 석박지, 동치미. 이 김치들의 공통 주재료는 어떤 채소일까요? 네? 무! 무요? 정답이 맞습니다! 와. 독일의 샬롯 씨는 한국의 김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뭐예요? 오이소박이에요. 샬롯 씨 입에서 오이소박이가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구수하네요. 언제 드셔보셨어요, 오이소박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서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샬롯 씨 축하드립니다. 통과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2라운드에 진출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퀴즈 온! 세븐!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퀴즈 온 코리아 청와대 여러분. 한국인들은 머리가 아플 때 고통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고통은 어디가 아픈 걸까요? 이집트 누란 씨. 배. 배. 정답입니다. 네. 누란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누란 씨도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셨네요. 누란
씨는 K-pop 댄스 네, 그룹들 중에 스트레이키즈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혹시 다른 그룹은 없나요? 좋아하는 세븐틴도 그룹? 좋아해요. 세븐틴 제국의 아이돌. 제국의 아이돌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광희 씨 들으셨나요? 이거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맞습니다. 노란 씨.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네. 네.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퀴즈 온! 여러분 속담 할머니예요. 반가워요. 혹시 이 속담 알고 있나요? 눈을 떠도 이것 배워간다. 네, 이것이 석자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이것이 깨진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속담이죠, 속담. 네. 예? 얼굴 부위죠? 자, 모로코의 사라 씨가? 코? 어디? 코요? 왜 코라고 코? 생각하신 거예요? 네, 코, 이가 석자다. 어. 네, 들었어요. 그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아, 코가 중요하죠. 코 배가면 안 되죠. 너무 짜증나지. 내 코 소중한데. 정답 맞나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모로코의 사라 씨도 이렇게 네. 해서 1라운드를 통과하시게 됐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퀴즈 온! 온. 창원에서는 누비자, 광주에서는 파랑깨, 대전에서는 다슈로 불리는 이것은 공공교통수단의 이름입니다. 이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사티아 씨? KTX? 아, KTX. KTX요? 아, 그렇죠. 막 여기 대전역 있고. 그렇죠? 아닙니다. KTX보다 훨씬 느려요. 자, 오스트리아의 밀레나 씨. 혹시 버스일까요? 버스 정답이 아닙니다. 오! 자, 루마니아의 크리스티나 씨. 자전거인가요? 정답입니다. 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 독일의 샬롯 씨, 네. 그리고 모로코의 사라 씨, 네. 이집트의 누란 씨, 루마니아의 크리스티나 씨,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반민득 씨까지 1라운드를 통과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탈락자분들은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선 B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키스탄에서 온 아사드 씨, 안녕하세요. 아슬라무알레이쿰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러네요. 자, 다음엔 과테말라에서 오신 멜라니 씨 반갑습니다. 올라 올라 우리 모두 힘냅시다. 힘내요. 파이팅! 다음 말레이시아에서 온 스테파니 씨. 아빠가바 오늘도 다 같이 즐겨봅시다. 즐겨봅시다. 네. 자, 다음은 볼리비아에서 오신 클라우디아 씨. 올라 쿠모 스탄. 예. 오늘 억수로 긴장되고 떨리는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억수로 떨린다고 하시네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노엘린 씨. 마나와나 타월나레 우승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오늘 흥나게 좀 재밌게 풀어볼게요. 네네. 자, 그럼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21세기 비틀즈로 불리는 K-POP 아티스트. 현재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음.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 다섯 글자를 순서대로 한 글자씩 적으시오. 자, 먼저 아사드 씨부터 보겠습니다. 방, 탄, 소. 소. 네온 나왔고요. 탄. 방탄소년단 맞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또 50점 획득하셨고요. 네. 이제 다음 몸풀기 문제를 풀어볼 다섯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하미다혼 씨, 안녕하세요. 아싸라무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과이에서 오신 로사 씨, 반갑습니다. 올라 마이 샤파, 날개를 활짝 펴고 오늘 내가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로사 씨 날개를 활짝 펴시고 우승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러시아에서 온 예브게니아 씨 인사해 주세요. 샘 프리벳. 네, 오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운을 빌어서 최선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헤브론 씨, 반갑습니다. 살람 에라이슬링. 오늘 재밌게 잘 합시다. 예, 네, 화이팅입니다. 즐겨봐요.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온 로이스 씨.
Hello everyone. 끝까지 즐겁게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문제 주세요. 국보 제83호. 입가에 잔잔한 미소와 깊은 생각에 잠긴 아름다운 모습. 이 문화재는 무엇인가? 정답 다섯 글자를 순서대로 한 글자씩 적으시오. 문제가 나오자마자 다섯 분이 다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먼저 하미다운 씨부터. 반. 가. 네. 사. 요. 요. 사. 반가 사요 사. 정답은. 네. 반가 사유 상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두 분이 못 맞추시게 된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미다운 씨, 로사 씨, 예브게니아 씨가 각각 5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아, 원래 상 썼는데 예. 보여주기 전에 아, 고치셨구나. 이응을 지웠어요. 아, 헤브론 씨는? 알았는데요, 헷갈렸어요. 아, 그래도 아직 퀴즈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조의 본선 행을 결정지을 퀴즈 네.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온! 다음은 모두 같은 종류의 이름입니다. 원효, 행주, 노량.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자, 공원. 공원. 공원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대첩? 대첩! 대첩 아닙니다. 아, 자, 러시아의 대교. 대교. 과연 대교. 정답입니다. 야. 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씨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퀴즈 온. 한국에서 각 계절마다 담는 과실주는 독특한 맛으로 한국인의 입을 유혹합니다. 그 중에 초여름에 나는 산딸기로 만든 술이 있는데요. 고창이 특산지인 이... 과테말라의 예? 멜라니 씨! 먹분자. 복분자. 정답입니다. 와, 과테말라의 멜라니 씨 1라운드 통과하셨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술 있나요? 아, 소주? 소주의 매력이 뭔가요, 멜라니 씨? 매력, 매력. 아, 소주... 아, 소주는 예, 소주가 왜 이렇게 좋은지 물 같아서 그냥 평상에 마실 수 있어요. 물 같아서? 물 같아서 예, 그냥 부드러운 목 넘김. 어마어마하네요, 예. 멜라니 씨. 오, 문제도 잘 맞히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퀴즈 온! KBS 월드 친구들 안녕! 에이지니의 지니 럭키 형이 강이에요. 강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 오, 못 맞출까봐 불안해요. 이렇게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 중에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릴 때 나쁜 버릇이 들면 큰 어른이 돼서도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항상 쓰는 속담이 있어요. 뭘까요? 오, 아직 문제가 끝나기 전에 속담은 3살 버릇 8가지 간다. 오.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이요. 정답이 아닙니다. 일단 문제를 끝까지 들어볼까요? 뭘까요? 진이 알아요. 오! 3살 버릇 8가지 간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3살 버릇 8가지 간다에 나오는 숫자를 모두 합치면 몇일까요? 씩씩하게 대답해 주세요. 말레이시아의 스테파니 씨. 83. 정답입니다. 야. 세 분이 통과하셨죠, 지금? 자, 그럼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퀴즈 온! 한국은 12가지 동물로 해당 연도를 표시합니다. 올해 기해년은 바로 돼지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0년 경자년을 상징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에티오피아의 헤브론 씨. 쥐띠입니다. 쥐띠. 쥐띠요? 정답입니다. 오!
이렇게 해서 에티오피아의 헤브론 씨 50점을 획득하셨고요. 네. 자, 헤브론 씨. 2019년에는 지금 올해는 무슨 띠죠? 돼지띠요. 돼지띠. 헤브론 씨는 무슨 띠세요? 저는 개띠예요. 개띠. 아니 이렇게 외국분 입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는 용띠거든요. 용띠. 혜성 씨는 무슨 띠예요? 저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 네, 이렇게 해서 나이가 다 밝혀지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헤브론 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퀴즈 온. 여러분, 혹시 이 속담도 알고 있수? 이곳 가서 김서방 찾는다. 뭐로 가도 이것만 가면 된다. 말은 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라면. 네. 서울. 서울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삼이다운 씨도 1라운드를 통과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있나요? 네. 아,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지막에 티켓을 가져가게 될지. 네. 문제 주세요.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주 경험해서 서투르지 않다. 열매나 씨가 여물다. 김치, 장, 술이 맛이 들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브게니 씨가 굉장히 입이 근질근질 하신가 봐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죠? 자, 영국의 로이스 씨. 구이. 자, 다시 한번.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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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이번에 맞추시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자, 5, 4, 3, 2, 1. 자, 이번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익다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혹시 저를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발 저 싫어하지 마세요. 제 모습은 주름이 많고 진한 갈색이지만 단백질이 풍부해서 한국에서는 어른들의 술안주로 아이들의 길거리 간식으로 엄청 인기 많거든요. 자, 영국의 로이스 씨.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요? 정답입니다. 야! 야! 로이스 씨 번데기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무 징그러워서요. 근데 번데기 또 진짜로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답 맞춘 기념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분이 과연 누가 될지? 퀴즈 온! 이것은 한국의 전통 음료인데요. 달콤한 별미로 주로 식후나 간식으로 마십니다. 여기에는 물, 생강, 설탕, 잣. 영국의 로이스 씨. 오미자차? 오미자차. 아닙니다. 설탕, 잣, 계피. 계피! 계피 나오고 바로 누가 누르셨는데? 볼리비아의 클라우디아 씨. 네. 수정과? 수정과 정답입니다. 야, 지금 과테말라의 멜라니 씨, 말레이시아의 스테파니 씨, 볼리비아의 클라우디아 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하미다운 씨,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씨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20인 참가자들과 전통과 역사를 품은 강화도로 떠나보자. 이동 중에도 불타는 학구열.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20인의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소창 체험관.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런 진물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이런 소창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두 눈에 힘을 모아 팍팍 귀 기울이는 참가자들. 스탬프를 찍어 나만의 개성 있는 소창 손수건 만들기에 도전.
빨간색은 그냥 공룡. 공룡과 꽃. 네. 자, 강화 첨단 놀이터로 떠나보자. 역시 세계 공통, 남는 건 역시 사진 또 사진. 여기가 평화 전망대거든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바라볼 수 있는 평화 전망대. 국적, 언어, 문화가 다른 20인은 분단 한국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행도 갔다 오고 정말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도 하고 자전도 타고 이렇게 너무 보이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비난민의 고단했던 역사가 담긴 대룡시장.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예스럽고 정겨운 간판이 가득하다. 금강산도 식후경.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춘 참가자들. 설탕을 솔솔 뿌려 완성되는 지장표 달달 꽈배기. 그 맛 저도 알아요. 제일 힘든 사람 저기 먼저. 뭐 물려 해볼까? 해보자. 해보자.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네. 와. 나 힘 없어. 강화도의 마지막 페이지. 노을 지는 저녁 바다. 다들 신났네, 신났어. 저 방금 소원 빌었어요. 아, 소원이잖아요. 말하면 안 돼요. 우승하게 해달라고 빈 거 맞죠? 볼리비아 바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 좋아요. 아름다운 강화에서 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정. 그 뜨거운 열정을 모아 퀴즈온 코리아 파이팅! 네, 정말 강화도가 아름다운지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구석구석 명소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니까 아까 하미다운 씨가 굉장히 즐겁게 자동차 같은 걸 타시던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숨겨진 질주 본능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2라운드에서도 질주하실 건가요? 네, 파이팅! 네, 그럼 2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스타트! 퀴즈온 코리아 2라운드 전격 서바이벌전. 전반전 개인 1등을 선발한 후 자신의 짝을 선택하여 팀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후반전은 하위 점수 2명을 제외한 후 2인 1조씩 총 4팀이 되어 치열한 두뇌 대결을 펼칩니다. 후반전 우승팀 2명은 바로 결승전으로 직행하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2019 퀴즈온 코리아 본선인 2라운드는 전격 서바이벌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름부터 너무너무 살벌한데 네, 서바이벌전인 2라운드는 네. 전후반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네. 됩니다. 먼저 전반전에서는 10명이 개인 퀴즈 대결을 펼치고요. 여기서 가장 낮은 점수 2명은 탈락되고 나머지 8명만이 후반전에 진출합니다. 야, 서바이벌전답게 아쉽게 또 2명이 탈락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강화도도 다녀오고 즐거웠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겠지만 예. 서바이벌전이라서 틀리면 감점 50점이 적용이 되니까요. 야. 탈락자 2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그럼 퀴즈 온! 장동건 고소영, 비 김태희, 원빈 이나영. 이 스타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인가요? 결혼 아닙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볼게요. 바로 부부라는 건데요. 그럼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촌수가 있는데요. 부부는 과연 몇 촌 사이일까요? 자, 촌수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사촌? 사촌! 사촌. 부부는 사촌일까? 그냥 이촌 부모님, 사촌 부부 생각했어요. 사촌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우즈베키스탄의 하미다운 씨. 무촌. 무촌? 책에서 봤어요. 오. 무촌 정답입니다. 야. 네,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퀴즈 온! 이게 뭔가요? 네, 이 문제는 예. 맞힌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푸셔야겠죠? 문제 주세요. 안녕하세요. 캘리그래퍼 김상훈입니다. 자음과 모음만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 최근엔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화부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붓으로 쓰는 이 순우리말은 무슨 뜻일까요? 루마니아의 크리스티나 씨. 텔레그라피 할 때 쓰는 그 기구예요. 자, 네. 과연 정답은요? 아닙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자. 친구. 친구. 버시 친구란 뜻인가요? 네.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네. 네. 드라마에서 아. 어떤 대사가 나왔나요? 야, 벗 이렇게 나오나요? 벗 반가워. 버시다. 오, 친구. 과연 정답이 맞을지. 친구. 정답입니다. 스파니 씨, 여기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저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가 누구죠? 파티샤 씨. 파티샤 씨 너무 친해요. 다 같이 친하게 네, 같이 놀기 좋아요. 네. 그러면 1등하면 파트리샤 씨와 짝을 하고 싶나요? 네. 아니 그 밥 같이 먹고 파티. 퀴즈는 별로. 밥은 같이. 네. 네. 자, 그럼 정답을 맞힌 정답다에게 이 캘라그라피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퀴즈 온!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대, 소. 어, 대소만 나왔는데 지금 누가 누르셨어요? 과테말라의 멜라니 씨. 멜라니 씨. 나무. 나무? 나무요? 아 근데 저거 하나 안 들어봤는데 너무 아쉽지 않아요? 나무. 나무 정답입니다. 와, 두 글자만 나왔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향. 대나무, 소나무, 향나무였네요. 아.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네. 퀴즈 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시고요. 전 영국 남자예요. 영국 남자. 지난 7년간 한국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려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식 문제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네? 막걸리?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계속 들어볼까요? 네.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골라낸 전통주 막걸리와 자! 막걸리와 했는데 파전이요.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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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답이 맞을지?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려요. 어,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파전을 파전. 드셔보셨나요? 네. 알바할 때는 사장님이랑 먹었어요. 아,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요즘 살기 쉽지 않지 이러면서 파전이랑 막걸리를 네. 근데 우리 참가자분들이 뭔가 주류에 관련된 그 문제가 나오면 아주 눈빛이 그냥 달라지시고 잘 맞추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KBS 월드 SNS를 통해서 퀴즈 온 코리아 시청자가 보내온 문제입니다. 자,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퀴즈 온!
다음은 KBS 월드 SNS를 통해 퀴즈온 코리아 시청자가 보내온 퀴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테레시아 꼬르니아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서도와 동도,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섬의 정답은요? 독도? 독도요?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려요. 자,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언어학당에서 배웠어요. 어학당에서? 네. 맞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한국 땅. 맞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땅.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이번에는 반가운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도 우승자 레이첼이에요. 저는 작년 대회 때 너무 긴장해서 진행자가 묻는 말레이시아어가 기억 안 났을 겁니다. 참기름. 정답입니다. 아, 말레이시아에서 있어요. 아,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어떤 소스? 이름이 뭐죠? 이름이... 까먹었어요. 아, 레이첼 씨. 한국의 참기름을 알면서. 올해 참가자들은 저처럼 긴장 마시고 차분하게 문제 풀어서 꼭 우승하세요. 제가 드리는 문제는요. 지난 7월 한국의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운영. 자, 아직 문제를 다 내드리기 전에. 소원? 소원? 네,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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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인가요? 소원인가요? 서원인가요? 서원. 서원. 네, 서원. 서원. 자, 사라 씨 서원이라고 했는데요. 서원 정답입니다. 예. 네, 한국의 서원, 도산 서원을 비롯해서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야, 전년도 우승자분께서 다들 긴장을 좀 풀라고 하는데 그래도 긴장되시죠, 누란 씨? 조금요. 아직도, 그렇죠? 긴장 푸시고 그럼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네, 퀴즈 온! 이번엔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요. 이것 허리에 매어 못 쓴다. 이것 도둑이. 이것 도둑이. 이것 도둑이. 루마니아의 크리스티나 씨. 마늘. 마늘이에요. 바늘 정답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누르려고 그랬는데 크리스티나 씨가 빠르셨어. 와, 속도전이었네요. 그럼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점수를 쭉 볼까요? 자, 200점이 한 명이고요. 네. 150점이 세 명. 세 분. 네, 그리고 그 밑에 100점, 50점 다른 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저 막상 막하예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문제가. 마지막 문제, 퀴즈 온! 안녕하세요, 한복연구가 박수를입니다. 퀴즈온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 전통의상 한복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복하면 다양한 장신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선시대 자.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씨. 예브게니아 씨 먼저. 비녀. 비녀요? 비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볼까요? 네. 조선시대 때는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이 비녀를 쪽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은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갓은 이 동물의 털로 만들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루마니아의 크리스티나 씨. 말이에요. 말. 말. 정답입니다. 야.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티나 씨가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2라운드 개인전 1위는 네. 과테말라의 멜라니 씨가 차지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멜라니 씨.
자, 멜라니 씨 지금 200점으로 안전하게 본선에 진출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저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네, 탈락할 줄 알았어요. 탈락할 줄 아셨는데. 네. 그럼 지금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씨가 아쉽게 탈락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100점이 지금 5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나머지 탈락자 한 분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는 왕비가 낳은 딸에 대해서만 공주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임금의 후궁이 낳은 딸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옹주. 옹주 정답입니다. 네. 크리스티나 씨 이렇게 해서 자, 크리스티나 씨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속담을 잘 들어주세요. 네. 도둑이 제 이것 저린다. 언 이것의 오줌 누기. 이것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저. 발. 발 없는 발. 말이 천리 간다. 정답입니다. 야. 네, 샬롯 씨도 생존하셨고요. 두 분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변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크게 아프게 되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자. 119. 119. 119.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자. 네, 마지막 문제. 네. 한국의 대표 음식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발명된 이 가전제품은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자! 클라우디아 씨.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정답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로코의 사라 씨가 아쉽게 탈락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라운드에 진출할 8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두 사람과 짝이 됐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짝이 정해질 리가 없겠죠? 맞아요, 맞아요. 먼저 1등을 한 멜라니 씨가 짝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집트의 누란 씨랑 짝이 되셨어요. 어떠신가요? 전 누란 언니는 너무 좋아하지만 예, 좋아하지만 언니 사랑하지만 예? 스테파니 씨 스테파니 씨와 스테파니 씨 오호 좋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아 그냥 스테파니 씨와 잘 될 것 같아서요. 실력 있는 분을 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1등만 짝을 선택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앞서 저희가 숨은 카드가 있다고 했었죠. 네. 개인전 퀴즈에서 벗 문제 기억하시나요? 네. 정답이 친구였는데요. 이 문제를 맞춰서 스테파니 씨가 선물을. 액자를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스테파니 씨에게 또 행운의 짝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 멜라니 씨가 네. 스테파니 씨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어요. 1등의 선택을. 네, 이미 선택을 받은 상태에서 네. 이 액자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짝을 선택할 기회는 다른 분께 양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분께 그 기회를 주시겠어요? 누란 씨에게. 누란 씨에게. 누란 씨에게? 네. 아, 멜라니 씨가 거부했던 예? 누란 씨에게. 아니, 거부하기는 좋지만 나 그래도 스테파니가 그렇죠. 더 좋으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누란 씨에게 그럼 짝 선택의 기회가 좋아집니다. 어느 분과 짝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자, 1등을 아닌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1등만 안 되고, 그렇죠? 네. 과연 누란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나와 같이 결승에 같이 진출할. 멜라니 씨가 데려간 스테파니 씨를 누란 씨가 데리고 와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더 재밌어지겠죠? 나를 버렸던 멜라니, 멜라니 씨. 용서하지 않겠어. 아니 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네 저는 네. 아 반민득 우리 민득 씨
반민지식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예. 멋있는 남자, 우리 멋있는 동생. 어떤 매력이 있죠? 반민득 씨의 매력은요? 그냥 멋있어요. 근데 반민득 씨 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를 잘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아주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 네 팀이 모두 결정이 됐고요. 2라운드 네. 후반전은 팀전으로 진행이 되고 네. 각 문제의 점수는 100점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팀을 꾸려서 시작되는 만큼 점수는 공평하게 0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또 그만큼 문제 난이도도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네 팀 모두가 공통으로 푸는 쓰기 문제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서바이벌답게 감점 제도가 있거든요. 맞추면 100점을 득점하고 틀리면 50점이 깎입니다. 그리고 틀리면 해당 문제를 답할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2라운드 후반전은 키워드 퀴즈입니다. 더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7개의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1등을 한 멜라니 스테파니 씨.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는 가요 할게요. 가요! 네. 정답의 기회는 모두에게 있으니까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퀴즈 온! 네, 안녕하세요. 역사 읽어주는 남자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단의 역사가 나은 저희 슬픈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연들이 이 노래와 그리고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굳세워라 금순아? 굳세워라 금순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요. 굳세워라 금년아. 문제를 더 잘 들어주세요. 국제이세요. 국제 연관이 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래 나오는 금순이, 금순이와 헤어진 주인공이 장사를 했던 이곳 국제시장은 어느 도시에 있었을까요? 자, 지금 다른 세 분은 지금 문제를 틀렸거든요. 자, 지금 크리스티나 클라우디아 씨한테 기회가 있어요. 할까? 그냥 인천? 자, 정답은요? 인천? 인천.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자, 바로 웰라니 스테파니 씨가 누르셨는데요. 정답! 부산. 부산! 정답입니다. 네, 아... 네,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부산을 맞추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정통. 다음은 모두 같은 종류의 이름입니다.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 음절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무지개, 바람,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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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리스티나 클라우디아 씨. 뻑. 정답입니다. 야. 네. 이번에 키워드를 골라 주세요. 다진 거 말고. 답. 다 같이 쓰는 겁니다. 퀴즈 온. 쓰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정답을 써 주세요. 다음은 경주 불국사에 위치한 국보 21호 석가탑입니다. 신라의 석탑 양식을 대표하며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에 유래해서 무형탑, 즉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문제입니다. 석가탑은 과연 몇 층 석탑일까요? 자, 문제가 석가탑은 과연 몇 층일까인데요.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4층, 3층, 4층. 지금 4층이 맞네요. 정답은 3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멜라니 씨, 스테파니 씨 정답 맞히셨고요. 멜라니, 스테파니 씨가 지금 15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달리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또 선택해 주세요. 자. 단어. 단어. 다음 글자들을 잘 배열하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무엇일까요? 저 글자들을 바르게 조합을 해야 하죠? 자, 이것도 5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이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입니다. 뭐야? 세계에서 네.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골라볼까요? 네. 아기 고르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어벤져스의 영원한 히어로. 로버트 다운 주니어입니다. Hello.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것을 선물 받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I could literally go running. 이것은 크리스티나 클라우디아 씨 포대기. 포대기 정답입니다. 요!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네. 포대기. 100점으로 2위가 됐어요. 네, 그러네요. 네. 키워드 한번 골라보실까요? 자, 두 개 남았죠? 여자친구. 네, 다 같이 쓰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 열대야가 뭔지 아시나요? 정답! 여자친구 노래 제목이요. 아직도 깊어서 막가는 열대야.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정답! 잠들기 힘들 정도로 너무 더운 밤이요. 딩동댕!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문제를 내겠습니다. 열대야는 한여름밤 기온이 30몇 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과연 몇 도씨일까요? 열대야, 몇 도가 돼야 열대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섭씨예요, 섭씨. 이거를 조금 회의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몰라. 이거 잠깐만. 노래 안 해요. 아. 그래도 20도는 넘어야 덥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대에서 40. 40인가? 그냥 40. 40 아니야? 카운트다운을 해볼게요. 5, 4, 3, 2, 1. 답판 틀어주세요. 38? 그렇게? 저도 몰라요. 오. 자, 25, 38, 49, 38 나왔어요. 잠시만요. 49도? 이집트는 49도 넘는 날씨 있나요? 네. 그래서 49도라고 쓰셨구나.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정답은? 네. 25도입니다. 야! 축하드려요. 잘 나왔습니다, 원 씨. 축하드립니다. 네, 키워드 이제 하나 남았죠? 네. 김홍도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풍속화로 화가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씨름을 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관객을 향해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그림 속 소녀는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자, 샬롯 합니다. 무언가 팔고 있습니다. 엿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또 역전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샬롯 하미다운 씨가 100점, 멜라니 스테파니 100점. 네. 누란 반민득 씨 마이너스 150점, 네. 크리스티나 클라우디아 50점. 이렇게 해서 샬롯 하미다운, 멜라니 스테파니가 100점으로 추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샬롯 하미다운 씨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길 수 있나요? 어때요? 사실 그 멜라니는 제 룸메이트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두려워요. 자, 그리고 멜라니 씨, 그다음에 스테파니 씨, 아까 누란 씨 말고 스테파니 씨는 그 짝이 됐어요. 네. 어떠세요? 이제 결승에 진출하실 것 같은가요? 네,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네. 딱 둘이, 두 분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아, 다시 한번. 자, 그럼. 자, 그럼. 토마토 바나나 하나, 둘, 셋. 토마토. 둘, 셋. 토마토. 네. 자,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두 팀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샬롯 하미다운, 멜라니 스테파니, 과연 영광의 한 팀은 누굴지 네.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자, 이제 버튼으로 누르면 됩니다. 많은 남자들 속에 여자 한 명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홍일점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여자가 많은 집단에서 있는 한 남자를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앞에 계실 때 반민득 씨를 보고 자. 자, 청일점. 청일점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샬롯 하미다운 팀이 우승팀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퀴즈 온 코리아 벌써 1부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도 명승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패자부활전과 대망의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네, 어떤 참가자가 패자부활전에서 결승전에 오르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글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2019 퀴즈 온 코리아.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